때 그 잼이 나올 때를 노려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았던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좋은 펀치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예.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펀치를 집어넣었던 두 선수. 잽 던지고 그리고 여기서 일단 오른손은 좀 빗나갔던 이승우 선수였고요. 두 선수의 어떤 극명한 스타일 차이를 보일 수 있었던 또 1라운드였네요. 그러네요. 예. 조금 더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였던 강경훈 선수였고요. 많은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두 선수가 타이틀 매치다운 그런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수준 높은 복싱을 구사하고 있는 두 선수고요. 기회가 지금 한번 포착이 되자마자 정말 매섭고 무섭게 파고들었던 강경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 오른손 후 자 약간 오픈성이긴 했지만 저런 펀치를 터뜨리면서 선수가 자신감을 갖게 돼요. 네. 가드를 하고 있지만 라이트를 안면 쪽으로 많이 쏟아 부었던 강경훈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디와 안면 쪽을 번갈아 가면서 건드려주면서 다양한 공격 패턴 또한 이어갔던 강경훈 선수였습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보신 대로 좁은 공간에서 펀치를 많이 냈던 쪽은 오히려 강경훈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이승우 선수가 한번 기회를 잡자마자 정말 매섭게 물어붙였습니다. 라운드를 딱 반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강경훈 선수가 초반에 우위를 점하다가 또 후반에는 이승우 선수가 우위를 점하고 그렇죠. 아, 두 선수 참 비슷한 그런 그 대결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네. 어퍼 이후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집어넣었고 그리고 나서는 연타를 쏟아냈던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이 가까이 붙어서 숏블로우를 치기 때문에 네. 펀치의 파워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상당한 파워가 실려 있어요. 그럼요. 예. 예. 워낙 앞선 라운드들이 뜨거웠거든요. 어, 맞습니다. 어떤 선수 한 명이 몰아붙이면은 그것을 또 맞대응해주고 이런 패턴이었는데 4라운드에서는 약간의 쉼표가 조금 만들어졌습니다. 타격전이 펼쳐지든 소강 상태가 벌어지든 어쨌든 매 라운드는 두심들의 손끝이 움직인다는 점을 그렇죠. 선수들은 꼭 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 라운드라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네. 타이틀 매치에서는 10대 10이 없거든요. 꼭 10대 9로 우열을 가리게 돼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좀 출혈은 있었는데 다행히 얼굴 보니까 깨끗해진 강경훈 선수고요. 경기를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딱 절반이 지나갔고요. 예. 지금도 강경훈 선수가 소속된 반송 장정구 복싱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소속된 라운 복싱 클럽 모두 아직 한국 챔피언을 배출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이제 어느 선수가 이기든지 그 두 체육관에는 첫 그 챔피언 배출이라는 경사를 맞게 됩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경기 치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선수가 챔피언 돼도 납득이 될 만한 경기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챔피언 되기는 역시 쉽지 않아 보여요. 네. 오늘 여기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강경훈 선수는 본인의 특유의 스피드를 살린 경기 운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승우 선수는 그에 맞춰서 상당히 좀 정제된 복싱을 구사를 했습니다. 아, 이 두 선수는 온전히 그 라운드를 상대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강경훈 선수가 지금 라운드에 많이 밀리다가 또 후반이 되면서 좋은 유효타를 많이 터뜨렸어요. 네. 심판들이 채점하기 정말 어려운 경기를 두 선수가 펼치고 있습니다. 뭔가 특정 라운드를 한 선수에게 주기가 그렇게 되면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번 라운드는 이승우 선수가 가져갈 수 있겠다는 공격을 많이 퍼붓는데 네. 경기 후반에 지금 강경훈 선수가 또 좋은 그 펀치를 많이 터뜨렸어요. 네, 이 펀치도 그렇고요. 자, 저 원투가 아주 멋있었죠.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원투는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원투였네요. 그렇죠.
저런 네. 원투로 승부가 결정지어지는 경기들도 많습니다. 네. 앞손 짧게 던지고 뒷손. 자, 강경훈 선수가 리드한 라운드였는데 네. 막판에 또 이승훈 선수의 의요타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렇네요. 알 수 없네요. 네. 아, 이제 이 8, 9, 10 라운드가 아주 중요해졌어요. 네. 여기서 이 펀치도 아주 좋았고요. 자, 강경훈 선수가 펀치를 워낙 많이 던지다 보니까 네. 힘이 실려서 나오지 않는 그런 그 연타가 있는 반면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간 강타도 나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섞어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승훈 선수가 맞았을 때 그 충격을 좀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완급조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승훈 선수가 맞아주면서 들어가서 본인의 펀치를 뻗으려고 하지만 워낙 그 펀치에 실린 파워가 좀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덜컥덜컥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오픈성으로 툭 치는 펀치가 있는 반면에 네. 제대로 된 유효타를 또 터뜨리는 강경훈 선수거든요. 그렇죠. 오늘 두 선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정말 제대로 임자 만났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좀 끈적끈적하고요. 그리고 끈질긴 면모를 두 선수 모두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 경기 스타일, 어떤 그 체격 조건 이런 부분은 좀 다르기는 한데 네.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부분은 참 비슷합니다. 이 세 번의 펀치가 아주 좋았던 이승훈 선수였고요. 순간적으로 짧은 콤비네이션이었는데요. 예. 안면에 다 들어갔어요. 코에서 피가 나면서도 상대를 매섭게 노려봤던 강경훈 선수였고요. 이승훈 선수도 앞서서 이제 버팅도 있었고 코에서 뭐 피도 나고 출혈도 있었습니다만 경기에 지금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짧은 펀치를 던지고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는 이 어프로치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예. 이번 9라운드는 강경훈 선수가 좀 우세하게 끌어낸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한 라운드가 남았어요. 결국은 끝까지 왔습니다. 오른손 어퍼 가드를 올리고 있는데 그 가드 사이로 펀치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강경훈 선수가 밀고 들어가면서 펀치를 치니까 네. 확실히 그 효과가 배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장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원투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좀 수비적인 원투가 있었어요. 그렇죠. 상대를 견제해주고 이런 용도로 쓰였었고 공격적인 원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앞선 장면에서는 전진하면서 원투를 집어넣으면서 상대의 안면을 열어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펀치를 쏟아부었던 강경훈이었습니다. 그러다 레저업과 제약 중인데 웬만해서는 영산대 앞에서는 까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엄청난 끈기를 보여줬고 지금 이승훈 선수는 체육관 코치인데 관원들에게 정말 인상적인 오늘 또 경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군대를 전역하고 복싱을 시작했다면 정말 늦게 시작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아주 그 잘 다져진 이승훈 선수였고요. 사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건 재능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멋진 경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걸 쏟아냈던 두 선수였습니다. 자,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있는 강경훈 선수와 이승훈 선수입니다.